그때는 어떤 계기로 이제 드라마를 하게 됐는지.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김혜수. 어? 예, 혜수가 우리 학교 후배인데요. 아, 우리가 아는 그 김혜수님. 네. 예. TV도 하시냐고. 그래서 잠결에 이러다가 간 거예요. 오디션 하러. 무슨 작품이었어요? 사과꽃 향기. 어. 그래서 TV 출연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그냥 시간이 흘러가지고 예. 예.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. 근데 저는 그때 작품 좀 어떻게 좀 그 캐릭터를 연구했나 궁금한 게 파리의 연인 같은 경우 굉장히 또 명대사도 많고 되게 스윗하잖아요. 그냥 너무 멋있잖아요. 예. 아, 자, 츤데레라 요즘 표현으로 이제 츤데레잖아요. 오다 주었다 뭐 이런 시리즈 같은. 오다 주었다?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랑하는 연인에게 반지를 주는데 어 오빠 이거 뭐야? 이러면 아 그냥 오다 주셨어. 그런 얘기요? 애기야 가자도 듯... 그렇게 나온 거잖아. 애기야 가자도. 애기야 가자 하드 사줄게 이런 것도 다 그 당시 화제가 됐던 또 장면 중에 사랑해도 될까요? 노래는 우리 박 작가님이 선곡하신 거예요? 아니면은 작가님이 주문하신 거예요? 그게 그때 대본에 이렇게 써 있었어. 그때 한기주 역할이었는데 한기주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한다 선곡은 알아서 해주세요. 아, 그러면 오, 알아서 선택하신 거네요. 재키 노래 좋은 거 많은데. 거기서 갑자기요? 이 건반을 피아노를 두드리면서 나 봄에 살고 죽고 봄 때문에 괜찮다, 괜찮은데. 바람 속을 가르네. 이거 안 어울리잖아요. 재밌었겠다. 진짜 그 유리상자가 워낙 명곡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 한기주가 부른 것 때문에 더 이 노래가 완전히 좋아. 이슈가 됐잖아요. 아, 진짜 아, 나 노래 잘 모르니까 이제 우리 팀이 같이 다녔는데 여기 어울리는 노래가 뭘 것 같아 그래서 추천을 받았는데요. 다 똑같이 그 노래가 들어있는 거예요. 아, 그치 그게 이제 프로포즈 노래고 결혼식에서 많이 부른 거죠. 아, 그래서 한번 불러보라고 이렇게 듣겠다고 재밌을게. 근데 너무 이상한 거야. 유리상자 노래 이게 한기주가 불러도 될 만한 노래인가? 근데 다 그거라는 거지. 그래서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.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? 그리고 엘튼 존의 실황 공연을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불러야 되겠다. 그래서 이렇게 진성 내 소리를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녹음실에 부탁을 해놓고 녹음을 그렇게 한 거죠. 야, 그 명장면이 그렇게 그게 약간 공기 반 소리 반이 아니어서 더 거기 막 기교를 부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갑자기... 그냥 한기주가 부른 캐릭터가 부르는 느낌이어야 되는 거지. 아니 근데 그 노래 부르는 것도 이렇게 약간 부끄러워하셨으면은 애기야 가자 난 대사가 나왔을 때는 소름 돋았을 것 같아요. 아, 정말 난감했었죠. 네.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정말 있나?